자, 그 두유에는 그 성분 중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 있어가지고, 인삼에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흡수라든지 지방의 흡수를 좀 억제하고요. 식욕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요. 이런 두유에 또한 풍부한 그 펩타이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두유에 올리고당이라든지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 장운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데 두유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두유가 사람을 여러 번 놀라게 합니다. 두유로 살뺀 분들을 저희가 전국 샅샅이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두유를 꾸준히 마시며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부를 찾아간 제작진. 김정일 씨는 냉장고에 항상 두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유를 먹으면서 많이 건강해지고요. 또 체중도 많이 빼고 날씬해져서 이렇게 날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두유 다이어트로 12kg 감량에 성공한 김정일 씨. 아기들 낳고 한 63, 4kg까지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러면서 몸도 많이 아파지고 근육통도 많고 그런데 굶거나 어떤 것들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녀의 현재 체중을 알아볼까요? 52kg. 김정은 씨의 다이어트 비결은 과연 뭘까요? 채식을 좀 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시는 것으로는 이제 두유를 선택해서 먹게 됐고요. 김정은 씨는 과일과 채소를 냉동실에 항상 얼려놓고요. 믹서에 두유와 함께 갈아서 아침마다 마시곤 한다는데요. 채식으로 부족한 단백질과 더불어 비타민C와 무기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주스는 아침에 제가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건데요. 아침에 좀 간편하게 먹으면서 속을 든든히 하고 채소라든지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쉽게 제가 많이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두유에다가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섞어서 갈아서 아침에 한잔 든든하게 마시는 걸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침이랑 저녁에 한 잔씩 마셔요. 온 가족이 두유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이제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요. 우유를 못 먹게 하니까 이제 대신 먹을 것으로 두유를 찾게 돼서 먹기 시작했고 또 할아버지도 당이 높은 주스나 또 다른 그 지방이 많은 우유를 안 드시고 두유를 드시게 돼서요. 전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점심에는 한식 위주로 먹는 김정일 씨. 다이어트를 위해 외식은 줄이고 현미밥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 먹고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는 날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현미 두유죽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두유 현미죽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두유하고 현미 가루하고 소금만 약간 있으면 되고요. 또한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일 1시간씩 걷는다는 김정일 씨. 다이어트 같이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해서 체중을 한 12kg 정도 뺐고요. 몸에 아픈 것도 싹 씻은 듯이 낫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두유 드시면서 몸도 전반적으로 좋아지신 것 같고 가족들까지 건강해지셨어요 보니까. 근데 네. 영 교수님, 다이어트할 때 운동 전에 두유를 마시면 좋다고 해서 저도 예전에 좀 마셨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그 두유라는 거는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겠고요. 네. 운동 전에 마시게 되면 그 두유에 들어가 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근육량을 늘리는 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량이 튼튼하게 지겠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이런 그 두유를 드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과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긍정적이지만 그 활성산소들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두유에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산성화되고 스트레스로 받아서 어떤 운동을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운동 전후에는 두유가 진짜 좋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이제 이런 분들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카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드시라고요. 혈관, 혈액순환과도 두유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되게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